끊임없는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도 사실 그 도전 정신 없이 저희 회사에 올 수가 없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업사이클링이나 혹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제품들 저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도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클로젯의 디자이너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제니라고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연에서 뛰어놀고 자연과 정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나는 모든 영감을 자연을 통해서 얻는구나. 그런 계기로 에코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20대 중반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됐어요. 정말 디자인을 계속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서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까 그리고 어떤 디자인을 할까 라고 했을 때 에코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20살 중반부터 그 길을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니클로젯은 데님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솔직히 소재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그냥 원단?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면? 뭐 이런 개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아, 청바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나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소재, 누구나 흔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 이런 부분에 저희는 업사이클링이나 재활용, 새활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객들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그냥 패브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소재를 선정을 합니다. 고객들이 자연을 생각하거나 그 환경을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떤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는 단체 혹은 기업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객과 함께 사회적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제품이라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 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객하고 함께 하고 싶은 게 저희 회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미션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제품을 더 많이 알리려면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이 커졌을 때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정말 소비자에게 사고 싶은, 갖고 싶은,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로 제작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그냥 업사이클링 브랜드 이게 아니고 저희는 패션 브랜드예요. 그래서 패션에 접목시킬 수 있는 소재는 다양하게 찾을 생각이고 더 많은 시도와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 이력서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들 환경 생각하거나 또 사회적 이슈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제품을 하나 만들게 돼도 저희는 이제 인권이나 여성 환경 이런 것들을 회의를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결국에 그 사람이 다 고민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만약에 사람이 빠진다고 하면 저희 회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인 것 같다. 끊임없는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도 사실 그 도전 정신 없이 저희 회사에 올 수가 없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업사이클링이나 혹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제품들 저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도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리는 꿈이 있거든요. 80살의 흰색 하얀 백발 할머니를 저는 딱 그려요. 그러고 제가 아직도 현장에 있는 꿈을 꾸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그런 열정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브랜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저희는 다르게 계속 보게끔 하는 그런 회사이고 기존의 것을 다르게 볼 때 제니클로젯은 존재합니다.